이 고인돌은요, 동양 최대의 고인돌이요. 네, 오늘은 고창 칠마제께 고인돌길에 왔습니다. 네, 2000년 12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그 가치가 세계적으로도 늘 알려진 고창 고인돌길은 고창 부천이 예산에 총 447기의 고인돌이 산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고인돌이 전철을 잡고 있습니다. 그 시절의 그 생활상을 이렇게 재현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마을에서 마을 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따뜻하게 좋네요. 의외로 생각보다 엄청 따뜻한데 노루를 한 마리 지금 잡았네요. 가죽을 가공하고 있는 모습을 좀 재현을 해놨습니다. 청동기 시대에는 농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쌀, 보리, 조, 수수 등이 주식이었다고 합니다. 가축이나 인간에 의해 수나 개량되어 함께 공동생활하는 유용한 동물을 말한다고 합니다. 진마지길은 일단 탁 트인 평야이기 때문에 고조턴이 시작점부터 아주 좋습니다. 고창은 풍청 장호와 벚분자 그리고 갯벌의 고장, 고창은 고인들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중립 선사 마을이네요, 저는. 네. 누구실까요? 막내는 한시없게 지키는 사람이 있었네요, 옛날에. 체험장을 좀 만들어 놓긴 했는데. 고기를 잡고 있는가 봅니다. 이곳은 도구 만들기 체험장이랍니다. 고창 고인돌 유적지는 21만 평의 넓은 면적에 1층 8km나의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고인돌이 447기가 현재 보존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인돌 유적지에는 다양성, 4가지 종류의 고인돌이 현재고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희소성, 유물이 발굴되지 않고 올 8만 마을에서 어린이들이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윤달팽이잖아. 제 추운데 해놨어. 저 표시는 좀 특이하게 좀 만들어졌습니다. 저 보니까 고창 운공 남사를 습지 지역이랍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는 생태 결합 예정에 식물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신발을 꼭 털고 들어가시라고 이거 설치해 놨네요. 고창 운곡 습지 보호구역이라는데요. 산지형 저층 습지라서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고 생태적으로 우수한 자연 환경이 보존된 지역이라고 합니다. 과거 운곡 습지는 계단식 논둑으로 개간되어 경작 이루어지던 경작지였으나 폐경 등 인위적인 간섭이 배제되어 현재는 생태계의 놀라운 회복 과정을 거쳐 벌레의 저층 산지습지로 자연 복원되어 있다고 합니다. 운곡습지 탐방로는 생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탐방로가 좁고 발판 사이가 약간 넓어 통행에 불편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하하, 탐방로 곳곳에 각종 곤충 현상들이 좀 반갑게 맞아주는 것 같습니다. 한국 습지 생태 연못입니다. 네, 이제 습지를 지나오니까요. 길이 좀 상당히 좀 넓어졌습니다. 커다란 저수지 나타나는데요. 이 저수지는 운곡 저수지로서 운곡 남사를 쓸 때 생태공원 저 만내도입니다. 어떤 소마 이렇게 저걸 치고 있을까요? 필요합니다. 삭.
멸종위기 야생 동물 2급 동물 삭. 아 이거는 꼭 자녀들하고 같이 한번 와도 좋고요. 여기 놀이터도 아주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야 후. 어른들이 더 좋아요. 엄마는 여기다 찾으면 안 되고. 이야 아이고 어른들이 더 좋아합니다. 이거 홍곡 남사르 습지 홍보관입니다. 얘는 수달이었죠. 수달. 이 고인돌은요 상생 높이가 5m, 가로 길이가 7m 이르며 무게만 300여 대에 달하는 동양 최대의 고인돌이라고 하네요. 여기서 운곡서원입니다. 운곡서원은 1868년 거종 5년에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훼손되었다가 유림의 후손에 의하여 1924년에 복원되었다고 합니다. 네, 안개가 아름다운 운곡교수들이었는데요. 네, 영광 언제발전소 치수원이었으며 1984년에 55만 평 조수량 600만 톤의 구미로 축조되었다고 합니다. 네, 은곡리와 영계리 9개의 마을 158세대가 우리에 잠겼다고 합니다. 잠기실 때 가는 이 길은요 백배가 늘어서 소나무 향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길도 걷기도 너무나 좋고요. 표가 한마디로 확 풀리는 느낌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